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깥 날씨가 추운데 우리가 좀 이렇게 찬양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심령이 아주 뜨거워져서 뜨거워진 심령 때문에 몸도 마음도 훈훈해져서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연로하신 분들에게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끝나고 나오는데 이제 배웅해 주신다고 목사님 모처럼 오셔서 신방하고 가시는데 배웅해 준다고 주차장까지 나오셨어요. 저는 차를 타고 이제 시동을 걸잖아요. 차를 타고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제 차가 새 차거든요. 그리고 기름도 충분히 있는데 다시 한번 시동을 걸렸더니 시동이 안 걸려요. 밖에서 노인분이 추우게 지금 막 떨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등허리가 후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그 이제 기어를 이렇게 드라이브에다가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날 신방이 조금 늦었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좀 급한 편이라 그냥 그거를 파킹한 상태가 아니라 거기서 그냥 시동을 끄고 이제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시동이 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시동이 안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엔진에 시동이 걸려야 합니다. 자동차에는 약 2만 5천 개가 넘는 부속품들이 조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품들이 움직이려면 동력이 필요한 것이죠. 에너지가 필요한 건데 그것이 바로 엔진입니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려면 무엇보다 먼저 엔진에 시동이 걸리고 그 힘을 각 부품에 공급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신앙생활의 엔진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엔진이 가동되고 동력이 공급되어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엔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치채셨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엔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움직이고 우리의 신앙이 활력을 가지려면 먼저 기도에 시동이 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아니 때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모임이나 회를 시작하려면 말로는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도로 시작합시다. 이 말 속에는 기도가 우선이다.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자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일은 자기를 생각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의례적으로 행해지는 하나의 절차나 형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자고 말은 하지만 진정한 기도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엔진이 가동되지 않고서는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건강한 교회의 부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얍복강가에서 생사를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응답을 구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모습을 통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가 목표가 있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현재 두려움 앞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야곱의 상황은 매우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야곱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나안 근처까지 왔습니다. 예, 고향 문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을 속이고 도망 나왔잖아요. 아직도 형 에서가 복수를 벼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피해 멀리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결혼을 했고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아들과 두 때나 되는 가축을 거느린 지금 오히려 20년 전보다 더 두렵고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이 복수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만반의 복수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웁니다. 이렇게 대비책을 세워요. 창세기 32장 7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다음에서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게 두 대로 나눴어요. 두 대로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28절에 보면 32장 8절에 보면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형이 복수해 올 것을 예상하고 자기가 그동안 애써 모은 가축과 가족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 방법을 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야곱은 두려움과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취한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야곱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답답한 상황, 이 막막한 상황,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자기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 형의 복수에 의해서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또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려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보면 32장 9절인데요. 이것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너 지금 고향을 떠나지만 네가 지금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지만 언젠가는 너는 고향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그 기억을 붙잡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형의 복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불확실한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준비는 없습니다. 미래에 관한 가장 확실한 준비,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보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에 문제가 생겼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겼거나 어떤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도를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문제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 사실은 그거 틀린 거 아니죠. 그거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문제 해결의 열쇠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아픈데 아픈 것을 고쳐주세요. 제가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아이가 대학에 시험을 봤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무엇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요구하는 거, 요청하는 거 마땅한데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칫 낙심하거나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나의 뜻을 따라 기도했는데, 그렇잖아요. 나의 소망과 나의 바람을 따라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그 기도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주님,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주님 뜻에 맞는 것인지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이렇게 반신반의하며 기도하는 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때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무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그만할 이유가 있어서 응답이 지연되거나 응답을 거절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면, 답답하고 두려운 순간을 만난다면, 지금 야곱과 같은 상황을 만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상황과 문제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상황의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문제 앞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지속적으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염려는 사탄이 가장 유용하게 생각하는 수단입니다. 사탄은 이 불안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틈타는 거예요. 계속 또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또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더욱더 조급하게 만듭니다. 또 의심하게 만듭니다. 갖가지 부정적인 상상으로 우리를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답답할 때, 자신감이 없을 때 사단에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의 역사가 꺾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통로, 그 비결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가정과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기도할 때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일수록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야곱이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위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과 함께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얍복강가에 홀로 남습니다. 왜 같이 안 갑니까? 단순히 자기 자신이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혼자 남은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 남은 것입니다. 야곱이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야곱은 이 천사를 붙잡고 밤새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여기 어떤 사람이 천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씨름한다고 하는 말은 몸싸움을 한다, 그리고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발버둥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천사를 붙잡고 격렬한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천사를 붙잡고 정말 발버둥치며 씨름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위골이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격렬하고도 처절하게 천사와 씨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이렇게 발버둥치며 처절하게, 이것은 어떤 거냐면 정말 생사를 걸고 이 천사와 씨름한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26절에 있습니다. 2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예.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떠나갈 수 없어. 당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당신 떠나갈 수 없어. 여기서 축복해달라는 것은 가족과 자신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축복해달라는 것은 후손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형에게 죽게 되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그렇게 됐는데 지켜달라고,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이것은 그야말로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간절한 기도는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냐? 원래 이제 이분이 지은 책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생사가 달렸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생사가 달린 것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제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참기쁨 교회는 기도가 좀 약한 것 같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였어요. 그분의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기도하지 않아도 뭐 그럭저럭 또 살만 하니까 아주 뭐 이렇게 그렇게 막 뭐 그 정도의 뭐 상황, 문제, 어려움들이 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여러분도 있지만, 뭐 분들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의 모습이나 또 우리의 수요 성령 기도, 우리는 금요 심야 기도도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합쳐서 수요 성령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뭐 수요 성령 기도회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 조금 이렇게 바람이 조금씩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예. 하지만 저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나는 해결해야 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난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기도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 목사로 있을 때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 한 분 계세요. 최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었는데, 뭐 이분은 아주 이렇게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성악을 하다가 신학을 해서 이제 전도사님이 되었는데, 이분이 음악을 잘하지만, 음악도 잘하지만 음악보다 더 잘하는 게 있는데, 뭘 잘하냐면 싸움을 잘합니다. 실질적으로 싸움,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싸움. 처음에 와서 머리를 짧게 깎고 이렇게 왔는데 무슨 조폭군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예. 막 몸에 이렇게 문신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좀 약간 구부러진 인생을 산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어느 날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이제 자기 간증을 하게 되고 제가 그 얘기를 듣게 됐는데, 부모님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그렇잖아요. 좀 이 교회 받은 상처, 또 아버지인 목사님에 대한 이 상처가 커서 이 친구가 막 이렇게 반항적으로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가수 된다고 어디 무슨 가출도 하고 뭐 그냥 심지어는 뭐 이렇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욕하면서 막 통로로 지나가고 막 그랬다 그래요. 이게 속을 많이 썩인 거죠.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날도 막 밖에 친구하고 놀다가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됐는데, 집으로 들어가면 아버지를 만나면 목사님이시니까 또 이렇게 잔소리를 들을 것 같고 분명히 이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자기가 그냥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는 좀 따뜻하잖아요. 이제 교회에 좀 교회 자다가 그냥 아버지가 나올 때쯤 되면 다시 나왔다가 들어가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뒤에 누워 있는데 앞에서 누가 이렇게 무릎 꿇고 이 앞에서 막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발 좀 누구를 살려달라고,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까 누구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자기의 어머니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전도사님 생각하기를 누가 무슨 죽을 병에 걸렸나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무개는 여기서 본인의 본인, 아무개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개를 돌이키게 해주세요. 제 속으로 낳은 제 새끼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엄마인 제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 아이만 돌아올 수 있다면, 이 아이만 회개시킬 수 있다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최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그 순간이 이제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자기를 이렇게 돌이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없는데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이 교회가 여기에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저의 아내의 기도가 제대로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곳에서 변변하게 사역을 하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28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제가 줄잡아 1년에 100가지씩 280가지 정도 기도 응답의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때마다, 달마다, 해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길은 바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을 건 것처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해결할 문제라면, 이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극복할 문제라면,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 없다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바라기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도의 결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예, 기도해서 이제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의 응답이 그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출발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한 결과 천사는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축복해줘요. 오늘 본문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오늘 본문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결의어 이겼음이니라. 자, 여기 기도의 응답이 내가 너에게 막 무엇을 해줄게, 내가 더 나 뭐 책임져 줄게 이런 내용이 아니라 뭐냐면,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복입니다. 이게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속성, 가치, 역사의 변화입니다. 지금껏 야곱의 삶은 그야말로 야곱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뜻이 뭐예요? 이게 속이는 사람. 야곱은 형도 속이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 외삼촌도 여러 차례 속이고 그렇게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판단에 따라, 자기의 지혜에 따라,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즉 이스라엘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겨루어 이기다, 이것을 영어성경에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영어성경에 제가 원래 영어를 잘 쓰지 않는 사람인데 여기 God and with man and have 뭐예요? 이게 빨간 것이 overcome. 이게 극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극복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었어요. 사람과 겨루었어요. 그런데 겨루어서 이겼다. 또 뛰어서 이겼다. 겨루어서 극복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극복했다. 무엇을 극복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과 겨루어서 무엇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한계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한계를 뛰어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부터 야곱의 인생도 새롭게 출발되지만 여기서부터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새롭게, 역사도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평생 지니고 있던 아픔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둑놈이라고 하는 낙인입니다. 넌 거짓말쟁이잖아. 넌 형을 속였잖아. 넌 삼촌도 속였잖아. 도둑놈, 도망자라는 트라우마가 극복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불명예스럽게
고향에서 도망쳐 온갖 고생을 하며 종살이 하던 야곱이 아닙니다. 이제 야곱과 그 후손들은 당당하게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구한 것은 어떻게든 형 에서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형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고향에 돌아가 가족과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집에 둘째 딸 아이가 있어요. 얘는 이제 기도할 때 하루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요렇게 기도해라. 여기 저한테 이제 그 이 가이드라인을 딱 줬어요. 그게 뭐냐면 혜연이가 하나님의 프리패스가 되게 하려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아빠는 나한테 별로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거라도 해줘야지. 하나님의 프리패스. 프리패스는 다 통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프리패스. 이 듣고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의 프리패스. 사실 이제 여태까지 살아온 저의 삶이나 가정이 이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든든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난 겁나. 뭘 하겠다고 하면 어디를 무슨 막 가겠다고 하고 뭘 배운다고 그러면 갑자기 두려움이 언뜻 생겨요. 저는 이렇게 아이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요즘엔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사교육을 하잖아요. 저는 사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사실 못 시킨 거죠.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해주면 잘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마음이 언뜻 들기도 했어요. 뭐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까? 이 경쟁 사회에서 뭔가 다른 힘이 아니라 다른 힘이 없으니까 다른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받는다면 그 힘을 덧입는다면 프리패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의미였던 것이죠. 제가 약속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그것은 해줄게.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거의 프리패스 수준에서 난 오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수요일 저녁에 성도님들에게 이제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뭐 매주 해주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해주려고 마음을 먹는데요. 안수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질병이 있는 분들은 또 뭐 그 자리에 오지 않았어도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질병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대체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때로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불신앙들이 있어요. 그 불신앙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그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계속해서 한번 축복해보려고. 1년 내내. 저도 좀,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약간 마음이 찔림이 있어요. 내가 정말 얼마나, 정말 이 야곱과 같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내가 이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내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찔렸어요. 마음이 너무 찔려서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내야 되겠다. 내가 저녁에라도 좀 시간을 내어서 그때는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저녁에라도 좀 시간을 좀 내어서 그때는 다른 거 다 기도하지 말고 이게 성도님들이 해마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오는 게 있거든요. 성도님들을 위해서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저도 매일 가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참, 예, 그런 마음이, 예, 그런 감동이 왔는데요. 아유, 참, 이런 얘기 이 자리에서 하면 제가 지켜야 되고, 이런 얘기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 집사람 저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왜 집에 있느냐? 예. 뉴스 보지 말고 가서 기도해라. 뉴스 본다고 세상이 바뀌느냐? 기도해야 세상이 바뀌지. 참. 여러분, 야곱은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성숙했고 얍삽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때 그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후손들의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한해 동안 열심히 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기도해봤더니 그래 이런 응답이 있었어.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런 역사가 있었어. 이렇게 우리가 이후에 서로 간증을 나눈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한해 동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이제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려고 하는데요.